약간 0.5 윤성빈 느낌? 0.001 최우식? 야 얘들아, 너네 샀냐? 저 샀어요. 정품날 샀어요 진짜. 클렌즈? 네. 아까 오빠가 같이 시켜달라 해서 오늘 장모님이 클렌즈 주스 한다고 시켜달라 했어. 자, 오늘은 클렌즈 주스 발표가 끝난 지 한 일주일 됐죠 이제? 딱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됐고 저희가 이틀 정도 딱 쉬고 이틀 후부터는 바로 그 저칼로리 도시락이랑 헬스장 PT를 끊었어요. 그리고 PT를 매일 갔어. 매일 갔지. 하루도 네. 안 빼고. 지금 클렌즈 주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 사실 우리 살 빠지고 우리 참고 이런 것만 담느라 약간 정보를 많이 못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반 사기 같기도 해요. 그냥 일주일 만에 6kg 뺐다니까 이렇게 좀 너무 사기 같아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작이 104kg, 네. 84kg 정도였잖아. 네. 시작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6kg라는 큰 수치가 빠진 네. 걸 수도 있긴 하지. 네.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50kg인데 6kg 빠져서 44kg 되기는 쉽지는 않지. 정확한 거는 이거를 몸무게 빼려고 맞아. 하지 마시고 몸무게 물로 빠지네요. 왜냐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물만 처먹으니까. 물 처먹지 뭐 포 아마씨 처먹지. 얘도 그냥 그 스무디 처먹지 이것밖에 안 처먹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수분이 빠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게 다이어트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저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처럼 먹을 거 보면 눈깔 돌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인생에서 먹을 걸 제어해보지 않은 인간들 그리고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았던 사람들 왜냐면 요새 다 배달 음식 먹고 이래서 그리고 몸이 스스로 봤을 때 좀 쓰레기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 같냐면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몸무게 빠진 건 빠진 거고 그리고 이 이후로 저 확실히 체질이 개선된 거 같아요. 그래? 나 그때 할 때 계속 했던 얘기가 KFC 먹고 싶다 KFC 먹고 싶다 했는데 KFC를 안 먹어. 그때까지 안 먹었어? 안 먹어. 뭐 떡볶이 매운 거 저 매운 거에 미처 환장하거든요. 매운 거 아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이후로. 뭐 안 땡겨. 입맛이 확실히 교정이 좀 됐네. 좀 그 된 거 같아. 너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완전 그 애인맛이거든요. 햄버거, 치킨, 피자 제일 좋아하고 세상에서. 근데 그 이후로 키토김밥 같은 거 먹고 최대한 부드럽고 최대한 어떤 자극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확실히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클렌즈 주스가 다이어트 하기 시작할 몸의 준비를 만들어준다는 적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배 안 고프냐는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난 하나도 안 고팠어 진짜. 너는 근데 아마씨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리고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긴 해요. 그래서 배고픔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첫날부터 3일까지 가짜 배고픔이 이제 나를 지배해요. 난 그건 있긴 했어. 그러니까 뭘 먹고 싶다. 가짜 배고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배고프다고 생각해요. 씹고 싶다. 왜냐면 이 입을 씹는 게 없으니까. 맞아. 막 꼬르륵 소리 나서 잠 못 자고 이러진 않았어. 그러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 오히려 며칠 끊으니까 좀 공복으로 있으니까 정신이 좀 또릿또릿하던데? 다음날 아침에 좀 개운한 거 있고 원래 그 적힌 효과에는 피부 개선 뭐 이런 것도 있어 피부 개선도 있고 눈살 감소 뭐 요요 없고 뭐 이랬는데 제 생각엔 이거 먹고 다시 일반식 먹으면 무조건 요요 100%고요 그렇게 다이어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죠 똥 얘기가 제일 많아요 똥 싸냐고 아마 여자분들인 것 같은데 처먹은 게 없이 똥을 쌀 수가 없어요 확실히 저는 야 너희 궁금한 거 없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내가 안 샀으면 많을 것 같은데 이미 약간 확실히 갖고 사가지고 왜냐면 저희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뭔가 확실히 너무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샀어 뭐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 그냥 원래 크기? 옛날에는 먹고 싶다는 게 얼굴 크게 작아지고 싶어? 네? 간절하게 그래서 샀잖아요 햄버거 안 먹고 싶어진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요즘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 어제 새벽에도 간장게장 덮밥 먹고 잤어요 그래서 나 진짜 체질을 그거 조금 덜 먹고 싶어졌다고 하니까 나 궁금해가지고 저는 확실해 햄버거 한 번도 안 먹었어 나 내가 이렇게 장기간 햄버거 안 먹은 적 처음이야 진짜야 네, 얼마나 장기간이 얼마나 2주 넘었지 또 질문을 좀 얘기해볼게요 며칠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들인데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른 거라서 저희 경험으로만 말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허기짐은 없었어요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은 많았는데 그치. 허기짐은 없었고 아 솔직히 그건 있었어요 힘이 좀 안 난다? 뭔가 이렇게 약간
약간 힘 빠지는 느낌? 그리고 기간. 기간은 저희가 맨 처음에 3일 얘기했어요. 얘기했다가 5일 얘기했다가 7일로 바뀌었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하다 보면 맨 처음이 힘들지 나중에 별로 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3일이 제일 힘들고 5일은 쉽고 7일 쉬워요. 추천하는 시간이 있나요? 기간? 아, 일주일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한 5일? 마른 사람들도 진짜 꼭 한 번에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추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매뉴얼에서 나와 있는데 보식 기간이 엄청 중요하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돌아가거나 좀 이런 기간이 쭉 있는 게 되게 좋다. 근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제일 걱정이었던 게 굶으면서 빼면 영양분 같은 거 너무 부족해서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끝에 클렌징 주스를 선택한 거긴 해요. 그냥 단순 굶는 거는 전혀 진짜 그거야말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아 맛 어떠냐는 거 있는데 맛은 영상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괜찮아요. 뭐 그냥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안 먹어본 사람 맛있는 거 없다가 한 2, 3일째 되니까 맛있던데? 어 절대 못 먹을 맛은 절대 죽었을 때도 아니고 혈창이 아니라 곱창 아니신가요? 이러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일단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다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다이어트의 요소라고 너무 이걸 맹신하고 일주일 동안 이거 하면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부터 습관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몸에 주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겠다고. 그간 맨날 인스턴트랑 소화하기 힘든 것들 먹었다면 조금 이제 쉬면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곱창 청소하듯이. 곱창 청소당한 느낌?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 추천은 5일에서 7일 무조건 진짜 3일은 한 것 같지도 않고 아깝기만 해요. 저는 3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의 다이어트 소식에 제일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 있어. 본인이 어머니라고 두 명이잖아요. 아. 엄마랑 나 너무 긴장돼요 지금. 나 운동 열심히 한다 요즘. 그니까요. 그래서 마냥 응원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야야 헬창이 삶을 알아. 왜 너가 안 넘어가면 되잖아. 네? 안 넘어가면 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넘어갔던 걱정이 되나 보지. 그때 그 후기가 있었잖아 어머님이. 너가 이제 영상 봤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지? 한번 보여줘. 제가 아 크크크크 엄마 웃기다는 댓글 봤네 귀엽김 이랬는데 엄마 아 좀 심하게 말했나 웃잘 빨리 말해서 기억이 잘 짜리목당 통땡 탈출 기원 화이팅 전해주렴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멘탈 대단하시다. 이 정도면 좀 미안할 건데 한데 엄마 지금 근데 좀 덜덜 떨고 있긴 해요. 그래? 뭐 약간 미안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살짝. 혹시 통화 한번 가게 돼요? 지금요? 돌돌 떨고 있을 텐데요, 엄마. 부모님이 말할 거예요? 장모님한테? 장모님한테? 네? 장모님. 왜 장모님이라 그랬어, 방금? 이건 뭐야?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지? 하지 마요, 뭐. 엄마 촬영 중.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기동이보다 좀 나은 재열입니다. 아, 예, 어머니, 또, 소식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제 소식이요? 예, 제 옆에는 짜리몽땅 뚱땡이가 있는데요. 아, 통을 거부하겠어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당사자입니다. 네. 어머니. 아니, 아니에요.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이런 식이 될 줄은 저는 상상 못했어요. 저도 필사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주 너무 좋은 자극을 주셔서 네네. 다이어트를 지금 열심히 많이 빡세게 하고 있어요. 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의심하긴 했는데 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요? 아 네네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네 네, 왜요? 네. 진행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하여튼 저는 다음에 한번 네. 어머님에게 저도 복수 겸 보란듯이 살 빼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아, 아무쪼록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네. 하여튼 뭐 제 그 복수의 날만 기다리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엄마 영상 편지 봤어? 기동님 영상 편지? 봤어. 10kg 빼서 나 보시겠다는 거 봤어? 봤는데 도발! 어머니, 어머니가 실내가 네. 아니다 혹시 몇 년생이죠? 지금 저기 75년생 것 같거든요. 아, 저희 엄마가 딱 65년생이거든요. 아, 네네. 엄마 한번 만나자고.
어머니 하여튼 나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미안해하시네. 근데 그래도 윗뜻 안 잃으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꾸 도발을 한 번. 가능할까? 성격이 좋으시네. 약간 너 같아. 제가 깜짝되는 게 엄마한테 주잖아요. 좋아요. 하여튼 뭐 보링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말씀드렸고 다음 컨텐츠는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가능해요? 해가지고 나 지금 가능할 것 같아. 방금 듣고 어땠어요? 가능할까요? 저 그냥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감독됐나 봐요. 아니 왜냐면 생각이 바뀌어가 애초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 바에 뒤져야 되겠다. 밤만 되면 맨날 허리 아파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빼고 운동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꼬링이 어머님, 다음 타겟은 꼬링이 아버님 죽었어요. 혹시 지수님은 따로? 지수는 이제 뭔가 흥미롭지가 않아. 뭔가 다 꼬신 느낌? 아, 꼬신 느낌? 우리는 뚱뚱할 때도 꼬실 수 있었던 거야. 은비는 아예 남, 이제. 내 타겟은? 돌돌보네, 돌돌보. 내 타겟은 오직 최빈. 정확히 꼬신다라는 것보다는 최빈한테 복수하겠다. 최빈 엄마한테 복수하겠다. 살 빼서 도우리한테 진짜 개잘해 줘서 나한테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바로 버릴 거야. 바로 버릴 거야. 하여튼 그날까지 저도 덩달아 옆에서 얘보다는 좀 나아야 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너무 추합니다. 플랜주스 진짜 너무 추해. 너무 혹한 맛이 있어요. 강추 강추. 하여튼 항상